우와, 진짜 예쁜데요? 우와, 너무 귀엽습니다. 아, 이 디럭스 역시 좋습니다. 좋아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스타워즈 중에서도 만달로리안 제품들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DX23 루크 스카이워커, 그리고 DX21 아소카 타노 앤 그로그 되겠습니다. 만달로리안 정말 재밌게 봤었고, 그 중에서도 아, 뭔가 좀 명장면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루크 스카이워커의 등장.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에 대박 디오라마 안에까지 전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소카 타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누나가 여기서 왜 나와? 뭐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꽤나 등장이 좀 반가웠었죠. 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로그를 안고 있는 모습이고요. DX20은 이제 그로그나 안에 뭐 배경지라든지 몇 개의 이제 루즈들이 빠져있고, DX21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한 루즈를 자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보십시오. 그로그를 딱 만나서 함께 있는 요 모습, 요 랜턴, 그쵸? 요런 것도 굉장히 탐이 났었던 루즈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석양이 짓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고요. DX답게 가로로 요렇게 빼네요. 귀엽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함께 있는 투샷. 지금부터 여러분들 만달로리안에 대한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이라도 아, 나 스포일러 원치 않다, 만달로리안을 다시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와, 진짜 예쁜데요? DX 시리즈의 이 패킹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토이에서 좀 자랑하는 패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스몰도 그랬고, 캐리비안의 해적, 네, 잭스페로우도 그랬고, 이런 패킹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우와,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실리콘 바디인데 꽤나 묵직합니다. 네, 뭔가 되게 손맛이 좋아요. 자, 전체적으로 잔체크가 좀 들어가 있는 의상에 가드 자체들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데 보시면은 양쪽에 라이트세이버 거리까지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뭔가 약간 닌자스러운 발, 바디의 프로포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좀 좋아진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뒤쪽에 리본으로 예쁘게 묶은 듯한 느낌. 아소카의 가장 큰 특징, 흰색 바탕에 이런 헤드. 아소카가 있기 전에 이런 종족의 제다이가 있었습니다. 헤드 조형이 외계인 느낌은 훨씬 더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요. 얼굴에 이런 문양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주황색 헤드잖아요.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X의 가장 큰 특징, 무빙 아이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또 이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조정하는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툴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한때 그래도 스타워즈 뭐 주인공 또 주역 중에 하나예요. 그 클론 워즈, 거기서 이제 활약을 많이 합니다. 오비안 케노비와. 자, 요 친구와 함께 있는 친구가 바로 그로그. 이제는 그로그 6분의 1 스케일은 저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귀엽습니다. 뭔가 슬퍼 보입니다. 입이 이렇게 일자로 벌어지면서 아, 눈망울도 굉장히 촉촉하고, 당연히 팔만, 네, 그리고 고개만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베이스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 이 디럭스 역시 좋습니다. 좋아요. 쭉쭉 나옵니다. 배경지까지. 아, 역시나 이렇게 베이스도 디오라마 베이스를 하고 있네요. 이끼가 껴있는 듯한 느낌. 좀 심심할까 봐 이런 나뭇가지 자체도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 꽤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까먹습니다. 여러분, 이 패킹 안에 여기에 손파츠가 있다라는 거. 손파츠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펼친 손 외에 이렇게 라이트세이버를 잡는 손 한 쌍, 그리고 주먹진 오른손 한 개, 그리고 그로그의 손이 또 한 쌍이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아소카는 네, 쌍검을 들고 다닙니다. 라이트세이버가 두 개고요. 두 개의 라이트세이버 손잡이는 각각 다르다. 긴 친구는 이렇게 같이 길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짧은 애는 또 짧은 라이트세이버에 불빛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나 네, 이렇게 움직임을 줬을 때 광선검이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의 파츠도, 그리고 요거, 아, 요 등이 또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밤에 사용을 하는 네, 그런 등인데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건 좀 아쉽네요. 팔을 갈아 끼우는 형태여야 라이트세이버가 되는데 실리콘 바디여서 팔을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고로 라이트세이버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너무 이거 가려지는데, 이 앞에 이거 뭐.
이게 뒤쪽 아니야? 아니,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베이스가. 약간 다리를 하나 이렇게 올려야 되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좀 뭐 좀, 네, 한 다리를 올리는 느낌? 예전에 아쿠아맨 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발을 정상적으로 놓기에는 조금 힘들고 발을 약간 앞으로 좀 둬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배경지가 있습니다. 배경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네. 요렇게 공동묘지 아닙니다. 네, 음산한 요런 배경. 네. 여기 뒤에 요렇게 그리고 그러고 요거 딱 뭐 등 같은 거 들어주는 느낌. 괜찮죠? 그리고 제다이를 탈퇴했지만 그래도 로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로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로브가 있고요. 목에만 딱 씌워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한번 빼서 해볼게요. 고개를 좀 빼놓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단추를 끼웠습니다. 원래 단추 끼워진 채로 그냥 씌워도 됩니다. 고개를 뭐 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로브를 착용. 와, 멋있죠? 이 상태에서 얘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또 얼굴 쪽, 그죠? 이 머리 길이에 맞춰서 로브가 또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약간 또 그런 느낌. 뭔가 이런 식으로 살짝 띄워서도 전시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걸어주고. 자, 이제 DX23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친구. 아까 보여드렸었던 아소카엔 그로쿠, 걔 친구랑 가격도 다 비슷합니다. 이 36만원 후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 DX22도 있습니다. 일반판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33만원대, 이렇게 발매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일반판에는, 네, 이 다크트루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DX23, 네, 정말 중요합니다. 다크트루퍼, 이 구겨진 다크트루퍼가 있다라는 게 가장, 네,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만달로리안 시리즈 통틀어서 울컥하고, 또 가장 의미가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크트루퍼를 해치우고 있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로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야, 이것도 멋있네요. 흑백으로, 그쵸? 뭔가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뭔가 책 같아요, 책. 두꺼운 책 느낌이고, 이렇게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속지가, 네. 다크트루퍼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딘자린도 하나 처치하기가 힘든 굉장히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사기캐인데 몇 명이냐? 한 20대 되지 않았나? 그 친구들을, 네, 일망타진하고 그냥 한 번에 제압하는 그 카리스마, 네, 뭐 최고의 제다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어? 아, 깜짝이야. 지금 세 명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로구가 지금 여기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이렇게 빼니까 안에 들어가 있네요. 우리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로구 같은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오, 아, 뭔가 채색이 조금 달라요. 네, 조형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젊은 시절의 미남 마크 해밀의 얼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금발에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마크 해밀의 또 이렇게 시그니처 점, 이 친구도 뚜따가 당연히 되죠. 바비 가발처럼 싹 잘 먹혀집니다. 마찬가지로 무빙하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제다이 기사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으로 입고 있고 부츠 자체도 일체형이에요. 안쪽에 발목 관절이 들어가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무난하죠? 특징이 크게는 없고 벨트에 뭔가 이런 포인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이트세이버를 여기에 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 구겨진 다크트루프, 와, 어머, 이렇게 그냥 아예 꽂혀있네. 막대사탕처럼, 네, 뭐 솜사탕처럼 요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네, 뭔가 포스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여기 가게 돼 있는 그 함선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자, 한번 아래쪽에도 이제 어떤 구성이 있나 한번 볼게요. 뭔가 풍성합니다. 네. 역시나 베이스가 일반 느낌으로 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얘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로브가 필수입니다. 로브를 먼저 또 씌워보도록 할게요. 루크의 로브는 후크네요. 네, 훅이에요. 이 친구도 따로 팔을 끼는 거 없이 이렇게
일단은 벗겼을 때 느낌은 요렇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이트세이버를 탁 끼워주는 거죠. 라이트세이버 너무 멋있습니다. 루크의 라이트세이버. 그냥 라이트를 안 켜고 할 거면은 루즈를 바꿔 껴서 그냥 요걸로만 하면 돼요. 라이트를 만약에 조금 넣고 싶다, 다스베이더나 다스볼에서 그죠? 이렇게 많이 썼었던 전환 파츠까지 아예 붙어있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포스 쩐다 쩔어. 와, 너무 멋있어요. 자, 그 외에도 손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왼손은 5개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게 조금 특이하죠. 이게 아마 그로그를 안으려고 만든 네, 손 파츠인 것 같고요. 검은색 장갑을 낀 손 파츠는 6개가 있는데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건전지 작동하는 그 손까지 합치면 이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로그의 귀여운 손 역시나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바꿔 껴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또 맞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견한 것이 네,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라이트세이버가 들어가는 오른팔 3개 들어가는 그 건전지 말고 큰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다크트루퍼에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네, LR936 건전지 3개가 등 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뒤쪽에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뒤에 버튼을 눌러주면 찌그러진 다크트루퍼. 네, 눈에 그 다음에 가슴 쪽에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팔 쪽에도 들어오네요. 그죠? 이렇게 팔 이쪽 여기 빼보니까 아예 이 경관절 쪽 여기도 목 쪽에 라이트를 넣어놨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줄 때마다 모드가 좀 바뀌네요. 하나 누르면 밝게 들어오고요. 또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조금 더 약하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밝게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오프입니다. 모드가 세 가지 라이트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다크트루퍼 지금 구겨진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싸우려고 하는 다크트루퍼가 있어야 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노말 다크트루퍼. 묵직합니다. 합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애들은 플라스틱.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대결 구도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크트루퍼들을 조종하는 모프 기디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따로 리뷰는 하지 않았는데 전시만 미리 지금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해놨어요. 모프 기디언은 이렇게 제가 다크세이버를 든 채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만달로리안 컬렉터라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드 싱크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완벽합니다. 6분의 1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가히 완벽하다. 배경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만달로리안 딘자린의 호출을 받고 이렇게 오는데 와, 이것도 기가 막히네. 이거 이렇게 했지 왜? 와, 이 친구들도 입체적으로 얘들을 표현을 해줬어요. 네, 이쪽에 구멍 쪽에 보시면 얘를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얘로 채워서 네,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꽂아주면 돼요. 와, 여기 안한 부분 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여기다 안 해보느냐? 저는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 이 디오라마가 있기 때문이죠. 우와, 있어요. 이렇게 디오라마. 와, 잘 안 보이신다고요?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아하. 현성님께서 개장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제가 만달로리안을 넣어놓고 전신했다가 이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번 DP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해놨죠? 네. 후니버셜 스튜디오 개장 축하 현성님에서 2022년 8월이에요. 벌써 이제 개장한 지가 이제 1주년이 다 다가오네요. 아. 와. 미칩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크트루퍼들 같이 전시해놔도 돼요. 뭔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 멋있습니다. 이제 루크를 조금 해서 여기다가 전시해놓는 모습을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상태, 여기에서 네, R2D2 지금 20주년 기념판도 제가 미리 뜯어서 네, 전시해놨거든요. 요거 지금 탁 요때 또 등장을 하죠. 요런 식으로. 삐비비빅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리모컨을 가져와서 라이트 켜고
자, 뭔가 그 드라마의 또 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또 이런 뭔가의 또 컬렉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달로리안 스타워즈 팬들에게는 또 약간 대리만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네, 이런 피규어들은 모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실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그만해.